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순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학년도 수능 인문계 전국 수석을 하게 된 정유비라고 합니다.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듣게 되어서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메가스터디는 주변 친구들 중 대부분이 듣고 있기도 했고 6월 평가원 다음 날에 학교에서 틀어준 현우진의 6평 해설 강의를 보고 프리를 배워보고 싶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. 스스로 전 과목을 혼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껴서 인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재수할 때 현역 때 들은 메가패스의 선생님들이 모두 잘 맞는 것 같아서 큰 부담 없이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. 평가원 모의고사 다음날 이루어지는 가채점과 모의 지원 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모든 문제를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낯선 문제나 유형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수많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반복된 유형에 대해서 각 유형에 가장 알맞은 풀이는 무엇인지 연구하였으며 반복학습하면서 기출을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. 반복한다는 것이 질릴 수 있겠지만 수능 공부의 처음과 끝은 기출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자습을 베이스로 하며 모르는 부분만 찾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문제풀이 강의는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의 강좌를 들으며 풀이 방식을 비교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며 풀이 방식을 최대한 선생님의 것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. 스스로 이쯤 하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마다 자주 틀리는 기출문제를 푼다든지 조금 어려운 인강 강사님들의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찾고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. 따로 생각해본 직업은 없지만 서울대 경제학부에 진학해서 좀 더 경제학을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부모님께 항상 믿어주시고 이렇게 재수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수능 때 평소보다 더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평소보다 못 보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